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폴리피플 22대 총선 프로젝트로 총선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금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전지와 22대 국회에 꼭 들어가야 될 인물. 오늘은 드디어 논산에 네. 강명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예비 후보가 얼마 남았죠? 12월 12일 날부터 전. 120일 예, 전부터 전 이제 몇 다음 주면은 예. 예. 이 논산시장 3선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선거를 다 치러봤잖아요. 네. 지금 후보님은 조직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직적인 선거를 과거 논산시장 그 3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도 조직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조직선거 자체는 돈선거잖아요. 그래서 돈선거를 지향하고 대신에 발로 뛰는 선거 그리고 후보자 개인이 발로 뛰는 선거, 그리고 온라인 선거를 통해서 뭐 카톡이나 아니면 기타 문자나 이런 온라인으로 그냥 선거를 하는 그런 이 형태로 과거에 시장 선거도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저도 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 선거 때 우리가 인지도가 깡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인지도 맞습니다. 면에서는 뭐 어느 지역에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으시겠냐? 그렇죠. 우리 시민분들께서 삼선의 시장에 영광을 주셔서 인지도만큼은 굉장히 높죠. 다만 이제 지역구가 이제 논산뿐만 아니고 계룡시, 금산군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룡과 금산군민들을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뵀습니다. 그렇게 다른 후보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는 누구입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어쨌든 중앙정치를 하는 분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논산시장으로서 지방자치, 지역을 위해서 네. 열심히 뛰어왔다면은 이제는 중앙정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네. 황명선 전 논산시장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서 논산의 아들입니다. 초중고를 졸업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서 여의도 당의 당직자로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2002년도 지방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서 서울시의원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정부 마지막에 지방선거 동시 지방선거에 논산시장 후보로 당 요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다시 출마해서 내리 3선에 시장을 하고 자치분권 현장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또 대표회장을 역임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10년도부터 함께 지방정부를 잘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좋은 정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학습과 연대활동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전국에 확산하는 역할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12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4년 그리고 5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께서 선출된 그 4년, 5년 동안의 이 권한을 위임받고 공적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해왔던 그런 실적과 경험과 유능함으로써 이제 저희 논산, 계룡, 금산의 시민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더 나아가서는 이제 최저의 삶이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그런 기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요. 국민의 삶을 더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오히려 대단한 건데. 그 당시에요. 제가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2002년도 2년도에 서울시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새치는 민주당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2006년도에 그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가 논산시장에 낙선했다. 예, 2006년도 1월달에 6월까지 임기인데요.
당 지도부의 요구에 의해서 2015년도 그 당시에 전 우리 충청권이 후보가 없었어요. 도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후보들도 러닝메이트도 없었어요. 충청권이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10년도가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네. 폭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2006년도에 폭망했죠. 예. 예. 그때 참여정부 마지막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서 당에서 국회 보좌진 출신들, 그다음에 참여정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서울시의원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 작출해가지고 전 이렇게 후보를 내보냈어요.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도 네. 나가게 됐고 염태영 후보도 수원 이제, 예 수원에 나가서 떨어졌죠. 다 떨어졌죠. 네, 다 떨어졌죠. 뭐 그게 2010년에 자치단체장. 네. 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2010년도에 자치단체장이 된 네. 민주당 단체장들. 네. 그분들이 지금 중앙정치를 한 사람도 꽤 돼요. 이분들이 민주당의 역사를 바꿨다. 뭐냐면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맞습니다. 민주당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해준 거죠. 맞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였을 때 네. 92년도에 지방자치 선거 그 전에 13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결국은 노태우 정부랑 함께 이제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을 뽑는 선거까지 하게 됐죠. 그 역사, 그러니까 민주당의 뿌리, 김대중 총재의 그런 결국 정치의 영역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이 풀뿌리 역사를 역사에 대한 가치를 갖고 단식을 통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예들이 2010년도에 당선이 돼서 저희들끼리 그러한 정신으로 함께 같이 학습하고 좋은 정책을 갖고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풀뿌리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내자 뭐 그렇게 저희들이 역할들을 해왔죠. 굉장히 큰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후보님은 지방자치란 키워드하고 늘 같이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방자치 자치분권. 왜? 무엇을 위해서 본인이 출마했냐 이겁니다. 아, 국회의원이요? 예. 예. 여의도에서 제가 당직자 생활할 때는 서로 큰 선거 때 집권하게 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막상 저희 논산에 와서 제가 시장 되면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눈을 보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영역이 싸우는 영역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인데 이제는 제가 정치하는 가장 큰 목표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또 국익을 위하고 과거에 해왔던 이 국민들의 삶을 이제는 기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본 소득을 넘어서 이제는 뭐 주택이나 금융이나 그다음에 주거나 그다음에 문화나 그리고 평생학습이나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렇게 다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특히 1년 반이 지났죠.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국민의 삶과 관련돼서 남을 나라 하고 오직 이념 전쟁과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 정적 죽이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 황명선이가 해내겠다 이런 입장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황명선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정권교체 되는 겁니까? 정권교체 선동해서 해야죠. 기본사회를 말씀하셨어요. 네. 기본소득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도 재원 마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었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네. 현장에서 제가 지금 논산시장을 하면서 네. 기본소득 기본사회로 가는 정책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결국은 기본사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부나 국가의 시스템이죠. 네. 지역화폐라는 것도 핵심은 지역에 있는 많은 상권들 지역에서 화폐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저희 논산에서도 지역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갖고 다른 지역에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지역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로 하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뭐 공유경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뭐 경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도시와 농촌과 또 중앙과 지방은 아주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회로 가야 되는 저는 이 시대적 정신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시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그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생 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생 학습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주의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됐어요. 근데 헌법에는 안 맞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생 학습을 받을.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 정신에 맞게끔 한번 지역사회에 국가가 나서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사회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국에 확산하고 법제화하는 데 제가 그 역할들을 해내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럼 그동안 어떤 경력과 성과를 내왔냐 이걸 따지거든요. 네. 언론 그다음에 정부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께서 이제 삼선에 영광을 주신 것은 아, 박수를 보내줬기 때문에 삼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나 정부나 언론, 학계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이제 청렴입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학회에서 제가 아, 대한민국 청렴 대상을 수상한 정치인들 선출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이제 지도자를 선택하는 거죠. 제가 공약을 잘 지키는 시장, 그다음에 지방자치 공약 대상 1위, 또 공약 이행률 1위 연속 우수 등급을 맞고 또 민선 7기의 공약 이행률 98%까지. 그래서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SA 최등급을 맞는 그러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이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 대상을 수상한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민선 5기 2010년도 시장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아, 황명선 시장, 황명선이라는 사람을 뽑으니 우리 아이들의 삶, 내 삶이 더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이죠. 정치인을 뽑으면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디자인했어요.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 그 다음에 365일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가 저희 논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농촌 지역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차별받지 않도록 부족한 교육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 탐방 형태로 해서 글로벌 해변수, 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 청사를 갔다 오고 그래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3개 학교가 모두 다 글로벌 해외연수를 논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갔다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만드는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현역 의원을 제낄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겠네요. 제낀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뭐 현역 의원하고 이제 경쟁을 이제 할 수 있을 있다. 텐데요. 예, 예.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중앙정치에 대해 좀 물어봅시다. 네. 본인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잖아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저희랑 인터뷰할 때 네.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혹은 가야 된다는 지금 국민의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정치인이 대표가 돼서 총선을 치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60%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 참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원했던 거죠. 결국 1년 반 동안 지나고 보니 야, 야당 대표만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민생과 그다음에 국익과 역사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가치와 신념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국가 5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국민을 위해서 이 로드맵도 보이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통치구조는 모두 다 검사들로 임명해서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야, 윤석열 정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6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총선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가장 큰 분명하게 각을 세워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 카드는 저는 이재명 대표죠. 여당이 지금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고 야당이 45에서 50% 가까운 이런 지지율은 이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당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당원들이 한 목소리를 응원하고 국민들이 응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압승.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국익, 외교, 경제, 민생, 그리고 인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낙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60% 이상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을 크게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양당 모두 다 지금 뭐 탈당 분당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천 문제가 네. 가장 이렇게 본선전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을 자신해 왔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과거 이해찬 대표 때 만들어졌던 그런 그 룰 네. 크게 변화는 없죠. 모두가 그 공정하고 합리적이라서 승부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거기에 대한 이재의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난 총선. 저도 소위 이제 친명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대변인도 하고. 저 논산에서 계룡 금산에서 이재명 대표랑 뭐 오랫동안 같이 함께 자치분권 현장에서 있었고 대변인 했다고 해서 공천을 저한테 전략 공천으로 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죠. 현역 의원하고 같이 공정한 경쟁, 당의 룰에 의해서 당원 50%, 시민 50%.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찍어서 이렇게 사람을 내려보내거나 뭐 이러지 않죠.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21일에 국회 항명선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논산 계룡 금산 우리 시민과 국민 여러분 황명선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 잘하는 시장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또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대한민국 정책 대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까지 실력으로 유능한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이 유능함으로 이제 우리 논산금산 계룡의 발전과 또 시민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또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헌신한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